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던 유흥업소 등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2단계 수준은 유지되지만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업종은 제한적으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자 내려진 조치인데요. 첫날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지구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다연 기자, 업소들은 다 문을 열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상무지구, 그 중에서도 노래방과 유흥시설 등이 몰려있는 한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이 모두 꺼져 있고 문도 모두 닫혀 있어서 유령도시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던 곳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차량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영업이 허용된 업종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뷔페 등 정부 지정 고위험 시설 10곳과 종교시설과 목욕탕, 기원 등 광주시 지정 시설 3곳입니다. 모두 13곳이 집합 제한으로 완화됐는데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너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광주시는 업종별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추가 방역수칙을 적용했습니다. 유흥주점과 노래방, 목욕탕과 사우나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 운동시설은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노래방의 경우 퇴실 시 마이크를 소독하게 하는 등 업종별 특징에 맞춰 주기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광주시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긴 했지만 언제든지 코로나가 재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유관기관과 함께 업종별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상무지구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 9일 1.01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19일에는 0.31을 기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0 아래로 떨어지면 감소세로 봅니다. 지역화폐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온 뒤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이 뜨겁습니다. 과연 보고서의 분석이 맞는 걸까요? 올해 천억 원의 지역 상품권을 판매한 해남군의 사례를 한번 보시죠. 김진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예전 같진 않지만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해남 오일시장.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의 지갑에서 어렵지 않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살 때 그래도 만 원어치 사면 은 저거 500원 할인. 올해 해남군에서 발행한 해남사랑 상품권은 1,150억 원. 이 중 90%인 1,043억 원이 팔렸습니다. 농민수당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적인 발행이 아닌 일반 판매도 700억 원이 넘었고 환전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소 5%, 명절이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최대 10%까지 할인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찾았다는 분석입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나마 상품권 땀을내 우리가 지금 현재 일하고 유지하고 있어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해남군은 자금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아무래도 현금보다 빨리 순환이 빨리 되기 때문에 경제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국비를 70억을 받아와서 그 70억을 국민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 들어 전남 각 시군에서 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8월 기준 9,050억 원. 내년까지 해남을 포함한 대부분 시군이 지류 상품권에서 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확대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재판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로 증인 신문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 검찰 구형과 법원의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 신부의 유족은 사자 명예훼손에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을 검찰에 요청했고 전시 변호인은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는 전두환 재판.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용대 신부는 전 씨의 회고록으로 조비오 신부는 물론
광주 시민들까지 2차 피해를 입었고 헬기 기총 소사는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는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 명예훼손죄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검찰이 구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형량을 통하여서 그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으로도 이번에 그 사안이 좀 더 잘 표현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 오히려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찰이 어떤 헬기가 누굴 상대로 쐈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전일 빌딩 천장에 나 있는 탄은 역시 헬기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사격 각도라고 주장합니다. 검찰에서는 재판이 끝날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특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전두환 재판은 구형과 최종 변론이 진행될 결심 공판과 1심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계엄군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원장인 윤희준 총장 후보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에 걸맞게 교수진을 구성하고 인재 육성 계획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학적으로 특히 이제 에너지 공학적으로 역량이 있는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학생 선발에 의해서는 기존에 있는 방법들을 떠나서 진짜 창의력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연구에 대한 열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는 방법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원회는 한전 본사에서 열린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도민 지원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과 2022년 개교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나주시와 나주시의회가 고소고발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주시의회 지찬암 의원이 지난 4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미화원 공채 과정에서 면접 점수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면접 자료 공개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채용 과정에는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며 지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했습니다. 나주시가 시 의원을 고소한 것은 기초의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나주시 의회는 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